안녕하세요. 은빛 따솜입니다. 요르단에 위치한 모세의 샘을 소개합니다. 모세의 샘은 피트라 마디무사 마을 초입 큰 길 바로 옆에 있습니다. 모세의 우물이라고도 합니다. 모세의 샘 주변은 바위산뿐인데 가뭄이 들어도 마르지 않고 지금도 물이 솟구쳐 나와서 그 지역의 물 공급지가 되고 있습니다. 성경에 있는 글을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두 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라고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물이 소중하고 귀한 요르단에서는 생활 용수로 쓰이는 수돗물을 일주일에 하루만 공급한다는 가이드의 설명을 생각해보니 지역 주민들에게 모세의 샘이 얼마나 소중한지 절로 느껴집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시고 격려해주셔서 감사합니다.